다 돼가지고. 과거 구룡토에서 꽁치는 소고기 대신이었습니다. 꽁치를 다져 만든 국은 큰일 치를 때 빠지지 않았죠.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는 이 그 초상 같은 거 나고 큰일 있을 때도 이거 대량으로 많이 끌려가지고 소고기 국밥처럼 그렇게 끌려가 되시던 일을 했어요. 그리고 어째서든지 한번 먹고 재울 때 한번 이거 끌렸어요. 먹어요. 잘 돼갑니까? 잘 돼갑니다. 미식가예요. 음식하는 거 좋아해요. 우리 아주버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도련님도 좋아하고 음식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. 이 우리 어머니가 참 잘 끌렸는데 우리 아주버님 다진 꽁치에 채소와 밀가루를 넣고 버무린 다음 수제비를 뜨듯이 떼어놓습니다. 이렇게 국으로 끓이기도 하지만 부치거나 튀겨 먹기도 한답니다. 무도 잘 쓰리네. 이 무는 이렇게 네. 이렇게 쓰려야 맛이 있어. 그냥 쓰리는 것보다 삐지는 게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이지만 부엌은 잘 드나든답니다. 술을 좋아하던 형님도 안주와 해장국은 곧잘 만들었고 솜씨도 좋았답니다. 요리가 요리해놓고 좀 이따가 다시 하셔야 돼요. 네, 겨울철에 밤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는 형님 생각이 제일 나지. 또 밤이가 또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럴 때는 형님 있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되겠나 하지만 지금은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내 판단에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아 이거 잘 됐다 맛있겠다. 아, 더 시원하다. 옛날 그 맛이다. 내가 끌려도 잘 끌렸네. 서로의 삶의 무게가 힘겹다고 느껴질 때